제가 이제 키다리 형님, 새벽반님 이후로 세 번째, 이제 공식 세 번째 유튜버 합방인데요. 경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대망의 언더아머 자격증 오늘 수료하는 날이에요. 오늘 500 뚫으셨습니다. 박수. 수료증. 귀와 경대는 본 언더아머 컴프레션 착용 작용을 주는 바. 이하 벤치 120, 스쿼트 180, 데드 205로 총합 505. 이 공식 자격증을 수여한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좀, 항상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러다가, 뒤에서 뭔가 마랑님 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아, 이게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그게 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새로운 스킬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로 제가 열심히 뚫어 가겠습니다. 네. 이 느낌이에요. 편집자님, 그 이미지 만들어주세요. 손오반이 에너지파를 나고 있을 때 뒤에서 손오공이 기억나잖아요. 옷 손옷 네 제가 알겠습니다. 뒤에서 힘주고 있었거든요. 아아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술좀잘 드십니까? 제가 술을 마시면 아마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주량이 한네잔 소주 네잔 다섯 잔네잔 그래서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대님을 처음 안 적이 언제냐면 제 아프리카 방송 때 놀러 오셔서 근력 운동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치셔가지고 같이 운동하자 그랬어요. 그쵸. 그쵸? 같이 운동하자 그랬는데 제가 서산이라 그래서 바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서산 무서운 곳인지 아셨어요? 아니, 그때 그게 왜냐면 마랑님이 그때 유튜브가 네. 구독자가 130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랑님. 아니, 지금 저 일부러 지금 매기시는 거죠? 잠깐만. 아, 매기신 거예요? 아니. 약간 이제 전개, 스토리 까는 거죠. 아, 스토리? 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1000명이었거든요. 구독자가. 아, 지금 진짜 돌려깎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좀 낮게 보고, 이 새끼 이거 그거 100명인데, 이렇게 아니고. 몇배 차이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같이 이제 스트레스 다루시니까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훈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천 사람이면은 내가 인천 아, 맞아. 찾아가서 클라이밍 인천. 네, 클라이밍, 클라이밍. 아, 이제 오케이. 알겠다. 갑자기 서산이라 그러셔가지고. 말 중에 왕이라네. 네. 그리고 1년 만에 그러면 500을 친 건데, 네. 근데 그 전에 헬스를 좀 하셨잖아요. 웨이트 네, 트레이닝을.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1년에 500친 거면은 좀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 몸이 되게 다부지세요. 내가 봤을 땐 이제 유도를 하셨기 때문에 당기는 운동이라서 등 근육이 굉장히 지금 엄청 좋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인증한 게 82kg에 590이었으니까 체중 대비로는 7배가 넘어요. 내가 전성기 때는 660cm였지만 그때는 거의 100kg 무게가 많이 육박했었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7배는 못했는데 제가 7배를 했거든요. 체중 대비 지금 오늘 500이라고 치면 지금 거의 78 이렇게 되죠. 거의 그럼 78이죠. 80이라고 계산하면은 한 6.5배 정도 되시겠네요. 좀 그쵸? 6배 좀 높은데. 네. 지금 6.5배면 되게 높으신 거죠. 일단 저희 네네 치킨이고요. 매운맛이랑 후라이드 치킨 반반이고 자, 이거 드시면서. 순살인가요? 네, 단순살입니다. 와, 그러니까 뜯어먹으면 불편하니까. 아, 그럼 저는 게스트! 코앞을 한잔하십시오. 네, 하여튼 오늘 500 축하드리고. 주위에 여성분이 진짜 많으시다면서. 그렇게 많진 아니, 않고, 근데 아니. 많으시다면서. 진짜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건 아니. 아니면 몰래 뒤에서 작업을 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건지. 그거 한번 물어보래요. 저는 그건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로, 만약에 제 방송에 나오면은, 네. 그걸로 그 이상으로 막 뭔가 연락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솔킨님이 경희대학교 이제 경영학과. 아이, 그분의 그 인적 사항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설킴은 경대님에게 무엇입니까? 제 영상 편지 하나 보내시죠. 설아 안녕.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한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일단 세 번은 방송을 해봐야 뭔가 좀, 그렇죠? 세 번까지는 해봐야 알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더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고. 페다솔 씨 누구예요?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다솔이? 영상 편지 쓰세요. 다솔 안녕. 우리 어제 여기 국제 캠퍼스에서 같이 운동했는데 너 덕분에 180kg 벨트 빌려가지고 잘들수 있었고. 와, 여성들의 눈빛 하면 10kg 이상 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어제 또 밥을 사줬어요, 저를. 와, 이거는 빨리 네. 노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이 근데 대학 보내고 이제 아 뭐지? 노후 계획 아직 안 하셨어요? 마라님 하셨어요?
아, 저는 만약 여성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미 바로 그거부터 딱 계획돼요. 바로 이제 어디서 살고 애 몇 명 나고 애 어떻게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저희는 이제 유학 다니다가 이제 노후 계획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늙어 죽어야죠. 유도 실력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1에서 10의 10 스케일로 봤을 때 12%야 몇 점수 몇 점 주겠다. 6. 아, 일단 자기 평균보단 잘한다. 그거보다는 미가. 아, 좀 겸손하게 했네. 2017년도 서울시 대회에서 4번 금메달을. 아니 이분 너무 겸손한. 지금 제 팬님 얘기한 것처럼 여긴 겸손이 없어야 돼요. 아, 겸손이 없는 방송이야. 여긴 딱 마치 들어오면은 겸손 뒤에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겸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추운데. 6.5. 6.5. 네, 7은 좀 빡세요. 7은 네. 6.7가 6.7. 6.7. 아, 여기 다 합치 6.7 정도 된대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상형. 가수 그 윤하 아세요? 그 윤하 그 분처럼 뭔가 좀 긍정적이면서 얼굴도 평균 이상의 외모 그 정도.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약간 운동 유튜버계 뭔가 뭐래 실세죠 실세. 아니 저보다 구독자만 많은 거예요. 제가 많은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 구독자 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독자 수보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 시청해주는 그 이제. 그거요. 노티피케이션 스쿼시라 그러나요? 그거 알람 울리면 바로 아, 지금 영어 뭐라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원어민 있는 귀거든요. 다시 말해보세요. 노티피케이션 스쿼. 노티피케이션 스쿼. 다른 분들 중에 이제 언급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구독자도 엄청 많은데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라이브 키면 막 50명 보고 이러면은 그거는 채널이 약간 건강하지 않다. 자 지금 마랑 멘탈 나왔는데 솔직히 보셨어요? 어떤 거요? 두 글자로 시작하는 영상? 저 제목 없는 거야? 우셨잖아요. 아! 그 눈물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 땀이에요. 아, 땀이었어요? 아, 땀이 너무 났어요. 지금 뭐 언더아머를 사는데 500 치어 입어야 된다. 600이면 단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생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헬스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은어 있잖아요. 은어. 그래서 뭔가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했지. 그거 뭐 룰 정해놓은 거대로 하는 게 좋죠. 무슨 아 룰? 아니 그럼 자신은 그게 좀 마음에 든다. 아, 뭐, 근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자기는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500 했거든. 그쵸? 기득권층이니까. 네. 근데,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웃자고 하는 말이고. 네. 저는 그냥, 이 소통만 하는 걸 신경 쓰거든요. 아, 근데, 마라님은 뭔가 새로운 걸 더 만들어서 딱 제공하려는 것 때문에 텐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리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말릴 수가 없어요. 이곳은 블랙홀이야. 아, 블랙홀. 이미 들어왔어. 중력이 이미 세졌어요. 시간 느리게 지나갈 거예요. 3,500도 못 빠져나가나요? 아, 저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 스쿼트로 나가시면. 아, 좋습니다. 나왔을 때 스쿼트로 꼭 나가시고요. 힙드라이브 써가지고. 네. 이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방송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컨셉을. 그쵸. 아직 가서 그냥 운동이랑 이렇게 서로 이제 교합을 했는데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지를 하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 강의 좋아요. 아 이건 나는 나눔이니까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니고선 역시 공부해서 해주겠다 그럼 돼요. 왜냐면 그건 시청자들이 그걸 걸러내면 되니까. 그쵸?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자극적인 걸 재밌는 게 아니라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무뚝뚝한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재밌게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 방송의 가치관이에요. 시청자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썸리스 그리고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진짜 맨날 라이브 방송 킬 때마다 아 진짜 그럼 이거 풀어가는 게 좋아요. 예. 네. 저는 썸리스 그립을 장려하는 편이고 저는 썸리스 그립을 부분 호용이죠. 부분 호용. 부분 호용. 그러니까 의견 어떻게 되세요? 제 생각에는 로우바 스쿼시랑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썸리스를 해도 돼요. 네. 왜냐면은 바벨을 떨궜을 때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네. 손목 그 가동 범위를 생각했을 때 네.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벤치프레스에서는 여기서 떨어뜨리면은 그쵸? 네 맞아요. 이거 수어사이드 그립이죠. 수어사이드 그립. 실사이드 그립이라고 네. 불리죠. 그래서 약간 저는 아 벤치에서만큼은 아무리 손목이 안 좋더라도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잡고 이 힘 여기를 약간 토크를 잘 줘가지고 이거를 쪼여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낫겠다. 네, 네,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저는 인정해요. 썸리스 그립이에요. 잘못해서 놓치신 분 진짜 맞고 제가 가르쳐주시는 분도 두 분 떨궜어요. 집중 잘 하시면 떨어뜨려요. 근데 전 썸리스 그립을 거의 애창론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안 밀어요.
가장 아, 본 초, 네. 좀 초적인 자세예요, 이게. 게다가, 손목에 토크를 전혀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바닥으로 누굴 가격할 때, 여기로 가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하면 손목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손목 토크를 안 끼기 때문에, 잘만 교정이 되면, 손목이 전혀 안 아플 수 있고. 네, 손목이 네.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손목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원초적인 좀 미는 힘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좀 많이 제가 장려를 해요. 대개는 거의 다 장려를 해요. 근데 그걸 막 못하시겠다면 무조건 다 오버를 잡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을 거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양날의 네, 좀 검이에요. 맞아요. 엄청 무거운 무게에서는 네. 조금 진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 무조건 말한 말이 맞다 경대님이 말했다가 아니라 아,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맞아요. 아 저도 진짜 저랑 같이 운동하고 싶으신 여성분이 있으면 운동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어떤 운동이요? 여자분이랑 어떤 운동? 어떤 운동이야? 그거 아! 3대 운동. 이건 진짜 꾼이네. 아니, 3대 운동, 3대 운동. 3대 운동? 네, 3대 운동. 3대 운동이죠. 네, 3대 운동이죠.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안 보이죠? 지금 1,010명 정도 봐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1,000명이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피크가 아니라 계속 위에서 왔다 갔다 그런 거죠, 계속.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예요? 전 최초죠. 아, 저도요. 아, 네. 60배 올리셨네요. 이맘에 너무 무슨 이벤트 있습니까? 아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정모 할 거냐? 정모가 그 제가 저희 이모가 헬스장 그 관장님이시거든요. 이모부가 네. 그래서 거기가 주말에 일요일날 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인천에서 아마 하게 되면은 저도 약간 마랑님이 했던 그런 식으로 그 포맷을 빌려와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틀 전에 네, 네. 제가 이제 팔로워가 계속 이제 늘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네. 어제에서 여성분이 세 분인가 해서 세 분인데 눌러줬어요. 근데 한 분 또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로워도 누구 있는데 가서 쪽지 온 거야. 아, 뭐야 쪽지 와서 뒷면을 딱 눌러봤는데 형님이 되더라고요. 사진만 아 사진만 여자친구인 거야. 들어갔더니 진짜 남자 사진 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방구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챙겨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팔이 아니 맞팔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랬다. 딱 한마디 했어요. 여잔 줄 알았다. 말 중에 왕이라네. 자 이제 우리 경대님 모셔서 같이 방송했는데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마랑님이 그냥 리드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일단 이거 500 언더아머 이거 인증서 받아가지고 너무 좋고 제가 이거 브이로그로 올릴게요. 네. 네, 이거 너무 좋고 네, 오늘 또 벤치프레스 그 새로운 스킬도 배웠고 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라이브 스킬들도 많이 배웠고 아무튼 마랑님이랑 뭔가 한 번 더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말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발음이 하나 있으시대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실 때 광고 좀 다 봐달라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제 말빡이죠. 제 팬들은 진짜로 충신인 게 광고 다 봐주세요. 그쵸. 광고 왜 안 올라오냐 얘기하세요. 그게 와. 네. 정말 저는 진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물론 가끔씩 이제 멘탈이 나가서 이제 좀 실망시켜드리지만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서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제 실물 보시고 어떠세요? 화면이랑 똑같고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마랑과 경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바네. 아 로바. 아 감사합니다.